장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처남들을 키우셨는지 한번 상상이나 해봤어? 자기 자신 좀 한번 돌아봐봐. 어? 감히 지금 누구 편을 들어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술도 드시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바보처럼 살. 장모님. 결혼 준비해.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당신 혹시 영재 엄마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빈 건 아니겠지? 그래, 빌었다. 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다. 됐냐? 아빠. 너 영재군 어머니가 새 집 얻어놨다니까 가서 봐. 그리고 예정대로 준비해. 진짜? 오빠 그런 말 안 던데? 그리고 뭐 시댁에 가는 건 뭐래냐? 예단이래냐? 그것도 충실히 준비해. 특히 시어머니께 가는 거는 아주 좋은 걸로 정성껏 장만해서 드려. 아빠 감사합니다. 야야야 더워 이거 놔. 당신 똑똑히 들어. 영재네 부모 우리보다 10배는 훌륭한 분들이니까 사돈 대접 똑바로 하라고. 난 고개 못 숙여.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 엄마, 죄송해요. 철없이 굴어서. 이게 뭐냐? 아버지 산소협회 있대. 오늘 갔다 왔어? 장가 간다고 말씀드리려고. 보니 딱 회초리감이더라고. 아버지가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던데. 철없는 큰아들 때려주라고. 미안해. 못나서 아들이.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약속했었는데, 이 동네에서 가장 큰 2층 집에 설계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금은 엄마 속 파먹는 우렁이 새끼가 된 것 같아. 뻔뻔하게 욕구만 하고. 알긴 아는구나. 잘못했습니다 엄마. 결혼 미룰 거 없어.
세령이 엄마가 잡은 그 날짜에 해. 하루라도 네 걸 보기 싫어. 예정했던 그 날짜에 해서 가. 그리고 집은 구했으니까 네가 모은 돈으로 세령이 좋은 걸로 반지 하나 해주고 축에 빠지지 않은 걸로 해줘. 그리고 시계 드는 비용 다 그 돈으로 쓰고 해. 집을? 엄마가 어떻게 해? 네 엄마 우습게 보지 말어.